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를 수다다. 네, 축구를 수다다입니다. 네, 왔습니다.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이제 폴카버 씨를 모시고 네.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야말로 이제 축구는 수다다의 모토에 딱 맞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선과 유머가 좀 섞인? 그렇죠. 그냥 우리가 너무 이 축구는 수다다를 할 때 너무 좀 진지하게 나가지 않았나. 아,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수다도 드셔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지금도 아무 생각 없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얘기하는 생각 없는데 거는 생각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무 네. 생각 없는데 생각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 그동안은 그랬었는데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에 송영주 위원 나오는 겁니까? 네. 문의 송영주 형까지 갔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아무 생각 없는 방송 네.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수다 떠는 방송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를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계를 했을 때 네, 여러분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하고 딱 인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인사하면서 올라왔을 때 캐스터나 해설자들이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네. 끝나자마자 내뱉는 말.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드디어 끝났다. 정말 지루했습니까? 네. 드디어 끝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답답하고 지루하고 별로 재미가 없었나요? 일단은 재미는 없었어요. 아, 재미없었어요? 네, 흐름이 계속 끊기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득점포가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박희성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10경기 이상 뛰었죠. 네네. 그러면서 두 골을 넣었어요. 기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네, 박희성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왜 다시 갑니까? 제가 서울을 수원이라고 얘기하는 괜찮습니다, 건 그렇게 서울 해도. 팬들에게 크나큰 잘못이기 때문에 네. 네. 박희성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는 10경기 이상 뛰어요. 네, 네, 하세요. 네. 박희성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10경기 이상 뛰었는데 두 골을 넣었어요. 근데 박희성 선수에 대해서 최영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뭐 좋았나 안 좋았나 박희성이요? 네. 근데 박희성 선수는 아, 좋았나 안 좋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안 좋았어요. 아, 네. 그러면 되잖아요. 네. 아, 좋았나 안 좋았나 얘기하면 이 경기 다 안 좋았다고 얘기해야 돼. 네. 좋았던 장면이 거의 없어. 신하영 골키퍼 잘했어요. 물론. 네. 근데 지난 그 포항 경기를 보면은 서울이 분명히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진호 선수가 실축을 해주면서 서울에게 기회를 내줬거든요. 근데 신하영 골키퍼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그 신진호 선수가 페널티킥 차러 갈 때 제가 온갖 미사용으로 다 썼습니다. 네. 저 친구의 오른발이 엄청나게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다 얘기했는데 신진호가 그걸 날려버렸어. 포항으로 돌아와서 정확한 킥을 보여줬었고 세트피 상황에서 킥을 도맡았었고 그리고 프리킥 상황에서 득점도 있잖아요. 이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페널티킥은 포항은 손준호를 주로 지켰단 말이에요. 손준호를 이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킥이 정확한 신준호를 이제 페널티킥 키커로 내밀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실축하고 말았죠. 네. 서울로서는 그 지난 경기에서 제주에게 패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포항에 승리하지 못하면서 빨리 3위 안에 좀 안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네. 9월 일정이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에서도 좀 네.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네. 다음 경기가 전북이고요. 네. 그 다음 경기가 슈퍼매치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지금 강팀하고 만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쉽지가 않고 포항도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시아 챔피언스 티켓을 차지 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상위 스플릿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상위 스플릿 가기 전에 좀 실점을 추가해놔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는 네. 이거는 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제 촉이에요. 네네. 느낌이에요. 서울은 다음 시즌 아침 갈 것 같아요. 아, 그 촉입니까? 네. 그러니까 네. 리그 3위를 못 차지하면 서울 팬들 FA컵 우승이라도 할 것 같아요. 곡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송영주 위원이 아침 간다는 그 한마디가 정말 많은 것을 지금 서울 팬들에게
아, 그렇네요. 주고 있네요. 네. 어, 제가 서울 팬들에게 또 가슴에 비수를 꽂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럼... 송펠레로 유명하잖아요. 네. 아,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맞춘 적이 없잖아요. 네. 네. 아, 이거 안타깝네요. 아, 서울 이번에 아침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방송하고 있죠? 네. 아, 그만큼 성남, 포항, 그리고 서울까지 3위 네. 싸움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승점 차가 1, 2점밖에 차이 나지 네. 않기 때문에 에, 이제 상위 스플릿 올라가기 전에 싸움을 할 수 있는 어떤 순위권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필요한 승점이 필요한 서울인데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이제 부담스러운 일정이다. 네, 만약에 이 두 번의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한다면 두 번의 경기에서 적어도 1승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뚝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게 키 솔직히 하나 있다면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타 팀들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경기를 덜 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일정 중에서는 한 경기를 더 치른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축구는 수다다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삼행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삼행시는 어떤 선수를 하면 좋을까요? 신하영 골키퍼로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그 포항 골키퍼로 이제 서울의 승리를 막은 네. 신하영 골키퍼. 그렇죠. 먼저 하시죠. 네. 신 신발 신고 나가. 좋아. 왜요? 좋아. 창의적이야. 아 그래요? 아, 스타트 좋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왜요? 이렇게 멀리서 얘기하는지.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신발 신고 나가라. 화단에서 놀지 마. 용 용가리 통뼈냐 니가? 네 마지막이 안 좋네요. 네 저는 미리 깔아놓겠습니다. 이 삼행시를 한 내용이 뭐냐면 신하영 골키퍼가 서울 팬들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신하영 골키퍼의 마음이죠. 네. 네, 삼행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왜 계속 편집점을 잡아요? 편집을 해야 네, 되니까. 네. 삼행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용으로 가도록 하죠. 네. 신. 신이 난다, 신이 나. 화. 화가 난다, 화가 나. 용. 용 죽겠지. 자, 지금 네. 이게 신하용 골키퍼가 보는 뭐라고요? 관점이죠. 아, 관점이에요? 네, 신하용 골키퍼가 서울의 득점을 막았기 때문에 신이 난다. 네. 그리고 신하영 골키퍼가 본인들의 공격수가 골을 못 넣으니까 화가 난다. 네. 그리고 서울 팬들 내가 다 막아내니까 용용 죽겠지.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무리가 참 정말 항상 이상하죠. 이제 삼행시를 맨 처음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죄송스러운 드네요. 죄송스러운 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축구 뉴스하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히 계십시오.